지출이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세뱃돈도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저 같은 사람은 용돈을 아이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. 부모님도 드려야 되거든요. 계속된 고물가로 여유가 없다 보니 더 그렇습니다. 실제로 오른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매년 명절마다 선물이나 용돈을 주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최근 적정 세뱃돈이 얼마인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안 주고 안 받는 걸 선호한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지난해보다 13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만 원, 3만 원, 이제 5만 원 이하로 줘서 서로 어색해지는 것보단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게 더 요즘 애들한테도 어울리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. 그럼 적당한 세뱃돈은 어느 정도일까? 가장 많이 꼽은 적정 세뱃돈 액수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. 나이별로는 아동은 만 원, 초등학생은 3만 원에서 5만 원, 중고등학생 5만 원에서 10만 원, 성인 1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. 세뱃돈으로 얼마를 받고 싶은지. 5만 원. 은행에 저축금. 명절을 홀로 보내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20대의 20.2%가 이번 설을 혼자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. 한 배달업체가 최근 3년간 설 명절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1인 주문 매출이 매년 꾸준히 40% 이상 늘었습니다.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에다 고물가 고금리로 팍팍해진 현실이 겹쳐 넉넉했던 명절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